세트 태풍달은 350억을 품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광고계 러브콜이 쇄도한다는데요. 인기를 실감하는지 양녕대군 정희루에게 물어봤습니다.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를 품은 달에서 양녕군 역을 맡았던 정희루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모션 가면은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 보내주시고 출연자들을 셀 수 없는 러브콜만큼 해풍달의 매출액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총 광고 수익만 130억 뿐만 아니라 음원 수익도 품었으니 감미로운 OST로 시청자들의 귀까지 사로잡은 해풍달. 특히 린의 시간을 거슬러는 4주 연속 정상을 차지할 정도. 해풍달 시간을 거슬러의 영향인지 지금 새 앨범이 나왔는데 상위권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죠. 네. 게다가 해풍달의 원작은 베스트셀러 1위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나봐요. 네, 많이 찾아요. 방송한 날 지금 몇 달 됐는데 1위에서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해풍달책 앞으로 스테디셀러까지 기대해봅니다. 재미넷 아역들 사랑했던 사이? 열연을 펼친 아역들, 과거에도 사랑했던 사이였던 소문이 있는데 과거를 조사해보니 헌 여진구와 연우 김희정은 3년 전 드라마 일지매에서 풋풋한 사랑을 나눈 사이로 2010년에는 양명 이민호와 김유정이 구미호 여운 유이댄에서 사랑했던 사이였다는 사실. 이야, 세 사람 인연이 깊네요. 인연을 해봤자 뭐예요? 촬영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같이 놀고. 한편 해풍달에서 꽃미남 인맥을 쌓은 배우들도 있는데요. 김수형과 정희루, 송재림입니다. 이미 송재림과 정희루는 꽃미남 라면 가게 때부터 진한 우정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굉장히 친해졌고요. 작품을 떠나서는 굉장히 정말 속이 깊고 속이 깊고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는 좋은 친구로 사귀게 된 것 같아가지고요. 재림이 형 같은 경우도 4차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수연이랑 저랑 둘이 눈만 마주치면 웃어가지고 NG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NG를 거의 한 열몇 번 내고 제가 찍을 때 한 열몇 번 내고 수연이 찍을 때 한 열몇 번 내고 이래서 둘이 막 얼굴 안 쳐다보고 연기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던 해풍달.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